네, 선생님도 반갑습니다. 계약이 며칠 안 남았네요. 저 길고 긴 어떤 때 제가 한때 단톡방에서 그런 걸 봤어요. 이 방학이 짧다. 그래서 방학하는 날 계약 걱정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지금 그 부장님께서 그 돌봄 치유 유실 카페를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실은 저하고 만나는 100분, 12시 40분까지 100분보다 돌봄치유교실에서 선생님들께서 더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면 지금 연수 주소, 저는 오늘 어떤 거창한 이론 이런 것보다도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좀 더 손쉽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하는 정보를 드리는 데 집중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경력이 들면 들수록 여유가 좀 더 생기나요? 아니면 더 바빠지시나요? 어떠세요? 솔직하게. 근데 보통 일반 직 같으면 세월이 지나면 뭔가 여유가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 교직에서 그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시간에 쫓겨. 신규 선생님도 그렇지만 50대 선생님 뭐 다 이제 그럼 여기서 이 악순환을 좀 끊어내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정보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 여기 이 중에서 그 휴대폰 여셔서 카페 네이버.com 하고 KET21까지만 여셔서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가보실까요? HTTP 거기 다 필요 없고 카페부터 cafe.naver.com/하고 KET21까지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KET21까지만 여기서 네, 좋네요. 제가 이제 상품을 준비해온 상품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제가 이 안경을 상품으로 드릴 텐데요. 거기 가셔서 생활교육 혹은 학급경영 혹은 수업과는 조금 있겠네요. 이렇게 생활교육이나 학급경영 또는 학폭과 관련해서 선생님들께서 나는 작년에 이런 점이 좀 아쉽고 어려웠다 싶은 거 있으면 여기다가 검색어를 넣어서 보세요. 찾아보세요. 검색어. 그래서 요거 상품은 누구에게 드리냐? 검색이 안 되는 신기한 자료를 찾으신 분께 요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좀 카페가 2010년에 만들었으니까 올해 14년, 만 14년째거든요. 자, 네, 없는 거 찾으신 분은 말씀해 주세요. 바로 제가 상품 배달 들어갑니다. 생활교육 혹은 학급경영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거. 왜 못 찾으실까? 있을 텐데요.
고민이 없으세요? 담임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지각, 나는 지각 지도가 좀 안 된다. 그럼 지각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요. 제 경험으로는 도난 혹은 분실 사고가 일어났을 때 참 난감하거든요. 그럴 때 분실 혹은 도난 이렇게 검색하시면 많은 분들의 고민이, 그리고 또 서로 팁도 난 이 경우를 이렇게 해결했다는 팁들을 거기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 뭐 또 없을까요? 아, 이게 낙장불임이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 힌트 드릴게요. 지읒시옷으로 시작되는 단어는 검색이 안 됩니다. 네, 어디? 정답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이거 어디서 샀을까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1,000원입니다. 애들에게 역할극 같은 거 시킬 때 쭈뼛쭈뼛 하잖아요. 이럴 때 안경을 제시하면 애들이 태도가 돌변하더라고요. 예. 와, 요거는 다이소권 아니다. 요건 보통 이걸 파티 안경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파티 안경. 그러면 2,000원, 3,000원만 해도 애들 역할극 할 때 선생님 얼굴 좀 가려주세요. 이거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자살은 왜 검색이 안 되냐? 네이버가 막아놨거든요. 네, 자살이란 검색 용어를 막아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요소 드릴게요. 그러나 우회하는 방법이 있다. 네 글자. 네 글자로 검색하면 자살 예방 교육 자료를 찾으실 수가 있어요. 시옷으로 시작됩니다. 생명교육. 네, 정답입니다. 누가 맞추셨어요? 네, 박수 주세요. 나란히 앉으셔서 맞추셨네요. 네. 자살 예방 교육은 어느 교육청이나 필수 교육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살 예방 교육을 찾으시려면 생명 존중 이렇게 검색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들 보고 계신 자료는 슬래시하고 17224 하면은 바로 요 장면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우리끼리 얘기인데, 저는 날로 먹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너무 일이 많으니까. 오늘 또 강의 원, 이 부장님께서 저에게 요청했던 게 교사 소진의 예방이에요. 소진의 예방. 그러려면 날로 먹어야 소진이 안 되지. 근데 저는 날로 먹는 방법으로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다가 교과서 본문을, 요즘은 뭐 교과서 본문 출판사에서 다 제공하니까 그거를 여기다 붙여놓고 이걸 칠판으로 썼어요. 어떻게? 글씨를 저렇게 키우는 거예요. 최대 지금 38 사이즈로 어떠십니까? 예, 교실에서 수업할 때 이렇게 그냥 해버렸어요. 그리고 안 보여요 그러면 넌 칠판 글씨도 안 보이겠다. 저게 칠판 글씨보다 더 크잖아요. 이렇게 수업을 하고, 또 수업이 끝나요? 그러면 그걸 글씨 크기를 줄여요. 줄여서 그럼 애들은 교실 수업 필기가 필요 없는 거죠. 우리 선생님 필기는 다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애들이 보느냐? 그건 아니고요. 시험 전날만 좀 봅니다. 교과서 안 가져간 애들 이렇게 활용하시면. 아, 이걸 꼽아야 돼. PPT가 아니야. 아, 됐습니다. KT11 돌봄치유시간 두 번째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날로 먹는 교사 되기 두 번째, 여기 KT21하고 슬래시하고 11,000번 11000 여기를 가시면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단톡방이 전부 리스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교과서 교사 그 단톡방에 아마 여러 군데 들어가 계시죠. 여기는
주제별로, 아니면 생활, 교무, 심지어 연구부장 당도 있고, 모든 그, 대한민국 모든, 거의 모든 전국 단위의 이 카톡방이 여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좀 편하게 쉽게 사는 방법은 뭐냐면, 이 단톡방을 때 가입하셔서 계속해서 정보를 전국에 있는 전국 네트워크에다가 이렇게 빨대를 딱 대시고 이따가 싹싹 선생님의 정보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 혹시 이런 방 있을까요? 궁금하시면 그 중에 더 중요한 거 그 댓글로도 계속해서 지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담임교사 방의 경우는 원래 아 퀴즈 하나 드릴게요. 단톡방,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는 것은 1500명까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채팅방은 최대 몇 명일까요? 맞추시면 상호환경을 드립니다. 맞추셨습니다.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네, 3000명입니다. 예, 네, 박수 주세요. 예. 네. 3000명인데, 지금은 3000명인 방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네이버가 처음에 1000명까지 했는데, 저희가 영어 교사방이 1000명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게 막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 연결해서 그쪽에서 지금 3000명까지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근데 그런 방에 가면 그냥 누르면 다 나와 답이. 영어 교과방 지금 방들이 거기 쭉 있습니다. 거기에 괜히 만들지도 마세요. 다 있어. 다 저 요즘은 그냥 서로 막 공유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제일 힘든 방이 네이스 방이에요. 그분들은 정말 눈물겹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 방에서 이제 나와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 좀 눈물겹고. 두 번째,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방 또 하나 있어요. 어느 방일까요? 맞추시면 제가 달랑경을 드립니다. 무슨 단톡방은 1년 365일 24시간 새벽 2시에 누군가 글을 올려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따지지 않아요. 어느 방일까요? 방이 두 번째까지 차서 지금 세 번째 방을 어제 막 개설했습니다. 뭘까요? 어느 방일까요? 힌트 생방이에요 생. 네. 생으로 시작하는 방. 네 맞습니다. 생활지도 방입니다. 네. 박수 주세요. 네. 생활지도 방이 그래요. 생활지도부 선생님도 손 들어 보세요. 생활지도부 선생님도 이분들을 박수 좀 주세요. 네. 얼마나 절실하면. 새벽 1시에 누군가 질문을 올립니다. 또 뭐가 그렇게 자꾸 바뀌잖아요. 애들 수업 시간에 그러면 뭐 애들 다른 공간으로 옮겨나 이것도 참 그러니까 생활지도부 선생님들 이렇게 안쓰럽습니다. 예, 네. 거기 제가 그 단톡방 입장 코드를 알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안내해드리고 그 방은 제가 차마 나오질 못해. 그냥 아직도 지금 있어서 좀 상담을 해드리고 그렇습니다. 괜찮죠? 뭐 11,000번입니다. 우리 조회수가 랭킹 1위에요. 16만이에요. 네. 가장 선생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신다. 네. 여기 그 댓글로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요즘에 그러면 선생님들 카톡 친구가 한 사람이 맺을 수 있는 카톡 친구가 몇 명인 지 혹시 아시나요? 카톡. 뭐지? 효과음이 탁월한데요. 이게 저는 제가 거기 끝에까지 가봤어요. 네, 15,000명입니다. 네, 15,000명에서 탁 막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야. 그 15,000명이면 선생님은 하루에
하루 종일 카톡 그럴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인원수 많은 방에서 전부 빠져나와 버렸어요. 묵톡 필요하다. 그래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왔는데 최근에 아, 안 나올 걸. 카톡에서 새로운 기능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기능? 무슨 채팅방? 네. 조용한 채팅방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이 안 떠. 맨 위에 그래서 감옥에다 가둬놔. 니네들 시끄러운 녀석들 요 안에 다 있어라. 그래서 여기 하는 조용한 채팅방. 어느 방에다 커서 대고 오른쪽 클릭해서 조용한 채팅방으로 하면 빨간색이 주는 압박이 있잖아요. 그죠? 물론 어떤 선생님은 빨간 채로 내버려 두고 살더라고. 그 정도 배짱은 있어야지. 네? 조용한 채팅방. 자, 제가 날로 먹는 칠판 만들기. 여기 지금 방금 조용하니 답이 없었는데 제가 드래그 했더니 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파워포인트에서 다 푹 날아오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드래그하면 답 나온다. 이렇게 쉽게. 자, 어떻게 해서 답이 이렇게 쏙 나왔을까요? 양보하세요. 받았습니다. 굉장히 집중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글씨 쓰고 흰 글씨로 바꿔서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애들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애들한테 학년말, 학기말에 니네들 좋아하는 팝송 가지고 퀴즈 만들어라 그랬어요. 이것도 신이 난 거야. 자기가 좋아하는 팝송을 소개할 수 있죠. 근데 중간중간에 단어를 저런 식으로 퀴즈로 만들어라. 컴퓨터실에 가서 하니까 전교 꼴찌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요즘 애들 코드구나. 조용한 글씨 크기를 흰색으로 해줄 뿐이다. 알겠습니다. 조용한 채팅방. 자, 또 한 가지. 세 번째. 저는 이 선생님들 컴퓨터가 맛이 간 적이 없으신 분. 나는 컴퓨터 맛이 간 적이 없다. 한 번은 다 맛이 갔나요? 그래요? 네. 근데 그럴 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리고 외장하드 떨어뜨려서 고장 안 내보신 분 계신가요? 외장하드 한번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바로 그런 경험을 몇 번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 돌봄 치유교실 카페, 왜 카페를 쓰냐면 그냥 그 묵혀두고 나중에 뭐 사고 나면 못 찾고 그러지 말고 차라리 올려놓자. 올려놓으면 누가 제일 이익이에요? 제가 제일 이익이에요. 왜? 올려놓을 때 제목을 정성스럽게 달거든요. 하드에다 그냥 놓을 때는 그냥 대낮게나 폴더에다 집어넣는데 그래서 못 찾기도 하고 그냥 이게 더 훨씬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선생님도 블로그하고 카페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블로그는 1인 미디어인데 카페는 공동 작업이 가능해서. 네, 저거 제가 이제 여기 선생님께 드릴 책을 이렇게 세 권 갖고 왔어요.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 다른가, 학부모 상담 119, 또 훌륭한 교장은 무엇이 다른가 이제 상품으로 드릴 텐데 이 작가 되는 거 어렵지 않더라. 예, 카페에다가 평생 올려놓으니까 그리고 또 그걸 또 좋아요 누르는 게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대중성이야. 아, 다른 분들도 여기 공감해 주시구나. 그래서 뭐 이 후모 상담 119 이것도 뭐 카페 다 올리게 책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되는 게 카페 다 올려놔서 내용이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프롤로그하고 에필로그만 써서 책 내버린 거예요. 저 위에 다 있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우리 어머니가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라면 이제부터 차곡차곡 선생님의 자료를 쌓아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그 다음 첫 번째
교사의 신테크 소진을 예방하려면 선생님들이 시간을 잘 활용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제가 오지랖 넓게 교사의 신테크 일반적인 신테크 이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게 시테크의 일반적인 시테크를 쭉 읽어드렸습니다. 일단 영상 한편 보실게요. 어느 유명한 철학 교수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교수는 책 대신 커다란 플라스틱 통을 교탁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통 속에 공이 가득 차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다 찼습니까? 네. 네, 다 찼어요. 다 찼어요. 이번에는 작은 자갈을 쏟아부고는 물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다 찼습니까? 학생들이 또 그렇다고 하자 교수는 모래를 부으면서 또다시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 다 찼습니까? 네, 이제 정말 꽉 찼는데요. 역시 같은 대답이 나오자 마지막으로 교수는 홍차 한 잔을 통 속에 쏟아 부었습니다. 홍차가 모래틈으로 스며들자 그 흥미로운 상황을 보고 학생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이 통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탁구공은 가족, 건강, 친구고 자갈은 일과 취미며 모래는 그 외에 자질구레한 일들이지요. 만약 모래를 먼저 통 속에 넣었다면 탁구공도 자갈도 들어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제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자질구레한 일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은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순서를 정해보라고 했습니다. 교수의 얘기가 중요한 거는 다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계약 준비 회의를 하는 거 옛날에는 이런 강행이 없었잖아요. 그냥 3월이 되면 그때서 학교 교육 계획서 만들고 이런 모양새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모습으로서 조금 여유 있게 출발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시테크 중에 하나가 생각이 들고요. 어디로 갔나? 네, 카톡이 어느 선생님 개인이셔가지고 개인 정보가 자꾸 노출될 것 같아서 꺼주십사 부탁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시테크와 관련돼서 좀 이렇게. 네, 그중 이제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니까 선생님들 시간 나실 때 뭐 보시고 다만 그 제가 평생을 두고 이제 제가 어떨 때 지방에 이렇게 강의를 가면 선생님들이 끝에 질문하셔요. 도대체 송 선생님은 잠을 몇 시간 주무시나요? 하루에도 뭐 게시글을 막 몇 개씩 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교직 초반 5년간은 거의 아침에 그냥 지각 시간에 딸랑딸랑 해가지고 택시 타고 가고 원래 학교 가까운 사람이 지각 많이 하잖아요. 딸랑딸랑 하고 그렇게 살다가 26살 되던 5년 교직 5년 차 되던 해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 직업을 평생 할 텐데 이걸 이렇게 고단하게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근데 제가 반성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형 인간으로 제가 전환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1시도 차고 2시에도 차고 그랬는데 그전에 이제
11시, 10시, 11시면 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주에 고통이 옵니다. 왜냐면 초저녁에 미치게 졸려온 거야. 그래서 그걸 못 버티고 한두 번 고난 떨어져서 자버렸어. 그래서 리듬이 오히려 더 깨져서 힘들었던 경우인데 한 일주일 버티니까 이게 리듬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 그 창의력의 원동력, 그거는 사실 새벽 조깅하는 조깅에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집이 그 강동구의 올림픽공원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올림픽공원까지 쭉 한 바퀴 돌고 오면 이 스타워치로, 스타워치가 아니지, 그 뭐 무슨 눈치라고 그러나요? 한 9,000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전에 9,000보 정도 운동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깅이라는 게 단순해서, 그래서 제가 늘 갖고 다니는 제 시테크 중에 하나가 바로 오른쪽 주머니에 볼펜, 왼쪽 주머니에 수첩이에요. 요걸 갖고 다니다가 거기서 오늘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요. 그게 사실 교직에서 바쁘지 않은 날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중요하다고 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는 일. 그거를 조깅을 하면 계속 생각하고, 오늘 할 게 제일 중요한 게 뭐지? 뭐지? 계속 거기서 몇 가지를 추려요. 그리고 여기다 적어놓고 집에 오면은 이렇게 제 수첩은 스프링이 있는 거예요. 딱 뜯어. 그래서 키보드 위에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목록이 여기 착 정리가 돼요. 버리는 맛 주지 않고 저는 스프링 수첩을 여기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의 시테크 1개. 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하다가 하기 때문에 보니까 사소한 일들은 사실은 버스 타고 다니다가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시간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자질구레한 이야기들. 두 번째는 담임 맡으신 분들을 위한 시테크. 여기 담임 선생님 같아요? 요즘 이거 오늘 만든 거예요, 이 사진은. 이 MS 빙에서 빙이라 챗GPT 4가 이미지를 만들어 주는데 챗GPT 4는 몇 달러? 한 달에 몇 달러 줘야 돼? 20달러 줘야 돼. 근데 MS 빙은 무료예요. 근데 네 개 만들어 줘. 그래서 제가 지금 얘랑 놀아. 그러니까 필요한 이미지 그냥 여기서 파워포인트에 필요한 이미지 내가 다 만들어 직접. 공짜인데 뭐 오늘 아침에 만든 거. 예, 팔짱을 끼고 편안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고등학교 여교사. 뒷 배경이들 고등학생들이죠. 이게 초등학생도 달라. 아, 기가 막혀요. 세상에 놀라운 세상. MS 빙입니다. 예, 여기 날로먹는 담임되기 여기 가보겠습니다. 팔짱을 끼고 고등학생들이 여유 있는 표정으로 바라본 한국의 20대 교사. 자, 여기 제가 쭉 하니 여기 23가지 날로 먹는 담임되기 23가지의 비기를 드렸어요. 학급 규칙. 송연에는 학교장상 모범상이 있나요 혹시? 네, 연말에. 연말에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다섯 명 정도면 충분하죠. 이 학교장상 모범상을 전 여기서도 담임의 카리스마를 애들에게 느끼게 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장상 모범상을
가장 선진적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아이들에게 투표를 하게 하는 방법도 봤는데 그곳에서도 단점이 나타납니다. 뭐냐면 얘가 실제로 학급에 기여는 크게 안 했는데 애가 워낙 착해. 그래서 걔가 추천을 받아서 학교장사 모범상을 받게 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학교장상 모범상을 어떻게 촘촘하게 구성해서 아이들에게 이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할 수 있게 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학급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학교장상 모범상 주는 거, 또 장학금도 마찬가지. 외부에서 장학생이 추천이 오잖아요. 그러면 담임이 개입하지 않고 그 연명도대로 줍니다. 우리도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도 승진될 때 그 점수별로 된다면서요. 예,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연명부대, 그 성적대로 보내준다. 그럼 어떤 성적이 하냐, 이렇게 했습니다. 출결 5점. 그래서 무단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이 단 한 번만 있어도 개근이 아니면 학교장상 모범상을 받을 수 없게끔 이렇게 했어요. 좀 엄하죠? 왜 그렇게 하냐? 이 지각이란 게 교사에게, 담임 교사에게 참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너희들이 미인정 지각 결석 조퇴 단 한 번만 해도 4점이 4점으로 떨어져요. 4점으로 떨어지면 도저히 그 점수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했고요. 두 번째는 1인 1역입니다. 1인 1역. 1인 1역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동료 평가를 했어요. 어떤 역할, 무슨 팀장, 전부 다 팀장이지. 그래서 팀장들이 이 5점 만점에 그 평가표가 있어. 5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애들이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이 통계라는 게 놀랍습니다. 한두 명이 한 거와 달라서 반 전체가 하잖아요. 신뢰도가 엄청 높아져요. 그래서 어떤 녀석 장난으로 하는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번활동에 대해서도 동료평가를 했어요. 주번활동 두 명이 주번활동을 하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저는 1인 1역이 다 있잖아. 그 투표하는 것도 1인 1역 팀장이 있어. 투표팀장. 그래서 걔가 나눠주고 걷어서 5점 만점에 몇 점. 또 그것도 저는 선생님들 12월에 막 바쁠 때 저는 혼자 룰루랄라 하는 게 이런 것들을 미주알, 꼬주알 다 써주는 거예요. 주번 활동에 대한 동료 평가 결과 5점 만점에 4.2, 3점을 받았음. 근데 요거 요 대목에서 주의하실 거. 생활기록부 규정은 우리나라 생활기록부 규정은 해마다 바뀌어. 그죠? 그건 참고하시고. 그래서 4.2, 3점을 받았음. 그리고 32명 중 3위에 해당하는 등수임. 생활기록부에 요렇게 써준 거죠. 그러니까 상벌점이 있으면 이제 상벌점, 경기도는 상벌점이 없죠. 이렇게 해서 15점 만점에 이렇게 또 엑셀 잘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저는 엑셀 못해. 그것도 또 팀장이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럼 팀 이 통계 딱 내서 그 순서대로 애들 1, 2, 3, 4, 5 그래가지고 또 추천서도 간단해. 팩트만 써줘요. 동료 평가 결과 몇 점, 몇 점, 몇 점, 이렇게 해서 만점에 15점 만점에 몇 점으로 몇 위를 차지하였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 상 줘봐요. 그랬더니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상품을. 그때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와,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해. 그래요. 치읓지읒해. 뭐라고 할까요? 네? 뒤에 누가? 아, 네. 근데 왜 이 정답이 이렇게 빨리 나오지? 이게 대체로 이게 친절하다는 답이 먼저 나와요. 친절하다는 말로 압도적으로 열 학교에서 아홉 학교가 친절이 나오는데. 네, 박수. 네, 박수 주세요.
애들이 화를 내더라고. 아, 문담이 진짜 철저해. 뭐 농담 삼아서 선생님들이 그러기도 해요. 우리 담임 진짜 초조해. 뭐. 친절하다, 철저하다. 담임이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에게 바람직한 행동을 권장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영상들 뭐 이렇게. 아이들이 출결 좀 규정도 여기 이렇게 있어요. 있으니까 선생님들 3월 첫날, 3월 4일날 제일 중요한 게 담임 선생님은 3월 4일이에요. 그날 한 시간을 애들을 잡아놓고 뭔가를 하셔야 되는데 왜냐면 그날은 놓치시면 안 되는 게 그날에 애들이 선생님 말을 들어요. 그냥 누군지 잘 모르거든. 근데 지나면 손은 다 들어. 그 다음날 되면 애들 다 들어가지고 평판이 다 됩니다. 그래서 첫날은 요거 좀 이렇게 이쪽에 첫날은 이제 비싼 빵을 못 줘도 건빵이라도 좀 준비해서 그리고 저는 이 반 이렇게 좀 빵 나눠 드세요. 이거 건빵은 목적의식이 있는 그 준비물이에요. 왜냐면 선생님,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경우가 ADHD거든요. 근데 ADHD 아이들은 심는 활동이 뇌 활동에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전문가는 뭐라 그러냐면 교칙이 허용한다면 껌 심는 걸 허용해 주세요. 그 정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애들은 저작 심는 활동이 뇌가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보리건빵을 추천드려요. 껌 씹으려고 그랬더니 애들이 껌을 이웃들이 아무데나 붙여놔가지고 아무데 그냥 보리건빵 좋습니다. 잘 부서지지도 않고. 그리고 요것도 요런 거 사소하지만 이 규칙은 애들한테 회의에 붙여요. 형식적인 것 같지만 얘들아 선생님은 학교장상 모범상 그리고 장학생 추천을 이러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애들 생각에 그저 맨날 누군가 맨날 정해진 애들이 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기회가 있긴 오잖아요. 애들이 반대할 기회는 없죠. 반대하는 애들도 있어 실제로. 투표해보면 그것도 해. 애들한테 몇 명, 그래서 재정 몇 명에 몇 명 찬성, 반대, 기권 몇 명 이렇게 해서 과반수가 되어서 통과합니다. 그리고 요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 규칙은 3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이게 뭐냐면 입법자가 되게 하라, 준법자가 되리니 아이들이 자기가 입법하지 않은 거 준법하려는 노력 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들이 토의하고 찬반 토론하죠. 토론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민주적인 절차를 애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찬반 토론, 질의응답, 찬반 토론, 투표. 이렇게 질의응답, 찬반 토론, 투표. 심지어 소풍 가는 것도 질의응답, 찬반 토론, 투표. 맨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시면. 여기 영상도 출결 규정. 근데 그 지각을 언제부터 지각으로 한다? 이것도 쉽게 할 꿀팁이죠. 자, 선생님들이 말씀해요. 우리 반은 나는 이렇게 할 거다. 무엇을 지각의 기준으로 한다? 이게 또 통일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훈육이라는 거는 창의적인 것보다 모든 선생님이 일정하게 해야 애들이 고객센터에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 반 지각 기준은 무엇이다?
대한민국에서 교사하기 쉽지 않아. 이런 것까지도 정해놔야 돼. 이걸 언제 정해? 첫날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정신, 얘네들 중학교 때 느슨하다가, 느슨하게 생활하다가 온 애들이 많아요. 자. 아니, 이게 송영고 버전이 나와야지, 지각 기준. 예? 네? 9시? 시계가 교실마다 좀 다를 텐데? 네? 종이죠? 어, 그래요. 그러면. 네, 답이 나왔네. 송영의 지각은, 이건 디지털 타이머예요. 이건 또 ADHD 아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연연하지 않아. 그래서 삐디딕 삐디딕 소리가 나는 이 타이머가 좋습니다. 네, 네 누가 말씀하셨어? 네. 자, 언제? 아, 저거 다이소에 가면 다 있어요. 저거 2,000원이야. 예, 네, 그 저희 주방기구 코너에 가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제 송영고의 지각의 기준은 종소리 끝날 때. 등교 시간 있잖아요. 그때 등교 시간 종 마지막 순간 딩동댕동 할 때 문을 열고 들어오면 지각이 아니다. 그렇게. 괜찮죠? 우리 이제 정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기서 철저한 담임 얘기 두 번째 버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애들이 제가 이제 처음에 선생님들께서 지각 체크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각 체크를 하게 되면 애들하고 자꾸 갈등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찍 온 아이들을 체크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좀 이상하죠? 그거하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 다르지 않죠? 그런데 애들은 다르게 받아들여줘. 왜냐? 그 전에 지각 체크할 때는 선생님은 누굴 찾아야 돼? 늦게 온 놈을 찾아야 돼. 그런데 이후에 일찍 온 애들, 자습에 참여한 애들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시각이. 애들과 웃으면서 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게 새로운 저는 프로액티브,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프로액티브, 사전 예방적인 훈육이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생활기록부에 교사가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해라고 할 수 있는 세 번, 4번 한 달 내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시작. 한 달 내내 7시 50분에 90% 이상 등교한 학생은 생활기록부 자체적 응란의 근면성을 월별로 기재한다. 네. 지각한 것 때문에 애들하고 싸우지 말고 자율학습 시간에 참여한 사실을 누가 기록했다? 생활기록부에 매달에 자율학습 시간에 열심히 참여하였음 이렇게 생활기록부에 써준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 단계를 살짝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생활기록부를 자 3월 첫날 여기 송영도 교복 있죠? 자 3월 첫날 애들 복장 용의를 검사하시다 하면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이제 리액티브 안 좋은 학생들한테 포인트를 두는 거는 리액티브 우리는 사전 예방적인 프로액티브한 훈육을 해야 돼. 자 그러면 어쨌든 교복이 있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애들이 3월 첫날 교복도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예쁘게 입고 딱 학교 규정대로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교사의 무기가 있어요. 이런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무기. 네? 칭찬이요. 어디다가 칭찬이죠? 생활기록부에 칭찬이죠. 생활기록부에 저 강의 녹음하셔도 돼요? 저 녹화하고 있으니까 녹화해서 알려드릴게요.
계약을 맞아 복장용의를 단정히 하는 준법성을 보임. 그리고 생활기 옆에 딱 입력을 해줘. 그러고서 입력했다고 바로 애들에게 문자를 나눠줘. 아무개. 그러니까 저는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는 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는 애들 예리하게 봐요. 저거, 맵 누구누구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딱 해놓고, 걔네들 생활기 옆에 딱 입력되고 바로 보내거든요. 그게 휴대폰 문자 시절에 제가 한 달에 15만 원이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카톡이 생기고서 제가 얼마나 행복한지. 마누라 눈치를 안 봐도 되잖아. 돈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뭐라고 평가를 해요? 우리 담임은 진짜 뭐하다? 철저하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경력과 전문성과는 관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연수 자리가 소중한 거는 우리가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년 신규 선생님이나 30년 차 선생님이나 일관되게 애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렇게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제가 교직 올해 40년 동안째 이제 이 교직에 종사하는 거 아니었대요. 45분이 지나면 이렇게 몸이 굳어. 그래서 쉬어야 돼. 네. 선생님도 10분 쉬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아까 맞추신 분 누가 맞추셨지? 네. 여기 아 신나가